또 어떤 선물을 보내주셨어. 해군 본부의 인재 획득과에서 또 아싸 참수리 방송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서 홍보 물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선물을 저에게 보냈을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. 뭐 제임용 제임관장 막 이런 거 영장 들어있으면은 바로 찢어버리고 해군 본부에 민원을 때려버릴 거야. 농담이고. 자 일단 이게 뭐지? 뭐 지도인가? 해도인가? 아 되게 여러 장인데. 아, 또 이런 걸 또, 아, 또 해군 본부에서 또 씨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저한테 또 이 홍보 효과를 공짜로 또 하려고, 이렇게 또 홍보각을 또 잡으시네 해본에서. 괜찮아 해드릴게. 모군인데 뭐. 이거 봐. 해군 부사관 제274기를 인터넷 조수 6월 14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수요일까지 이거 아무튼 존나 한다니까 뭐 지원할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강철부대 보고 하든 뭐 어디 국가가 부른다를 보든 공부 열심히 해서 철강부대 저 포스코 현대지철 이런 데 취업하든 뭐 알아서 하세요. 뭐 제가 이거 전단지 돌리고 다닐 짬입니까 지금? 이 그 다음 장 또 있어. 여기 보면은 자, 이 전화번호도 써있지. 여기가 해본 인재 획득가래. 그 다음에 여기 카톡 상담도 있어. 해군 모집 카톡 상담 치면 됨. 여기 네이버에도 해군 모집 치면 나와. 그러니까 제발 내 채널에 와가지고 해군 어떻게 들어가요? 이딴 거 물어보지 말고 여기 검색을 하란 말이야. 검색을. 그렇게 가고 싶어가지고 환장할 것 같으면은 제발 그렇게 간절하면은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해봐 이 씨애끼들아. 이렇게 말씀을 대신 우리 해군 본부에서 한 겁니다. 제가 한 게 아니고. 그 다음 장 또 뭔 줄 알아? 존나 소름 돋지. 그 다음 장 또 해군 부사관 모집이야. 그 다음 장은 또 뭘까? 또 해군 부사관 모집이야. 그 다음 장 뭘까? 또 해군 부사관 모집이야. 뒷면에다가 아들한테 그 크레파스 놀이 색칠 놀이 하라고 시켜야겠다. 어쨌든 다음 물건. 자 이게 뭘까? 오 이게 뭐지? 아 이건 좀 이쁘네. 아니 경악모 그림을 그려놨네? 경악모 싫어하는 사람한테 경악모 그린 컵을 줘버리기? 이게 해군 본부의 또 스타일이지. 응 닥쳐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줄 거야 라는 너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주겠다. 어쨌든 감사합니다.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? 이거는 이게 또 대한민국 해군 그 핸드폰 스마트폰 손잡이. 근데 여러분 존나 소름인 게 뭔지 알아요? 메이드 인 차이나야. 메이드 인 차이나를 주면 어떡해. 아니 메이드 인 코리아를 주셔야죠. 뭐 감사하긴 한데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겠습니까? 예? 허허허. 아니 뭐 죄송해요. 뭐 이거 예산 아끼려고 한 거 아니겠어? 메이드 인 차이나로 한 게 예산 아끼려고 했겠지. 설마 막 진짜 뭐 중국몽을 인터넷창 카카오톡 뭐 이런 데서 검색을 제발 좀 하세요라고 써있어요. 제발 전화주세요 하는 거야. 경쟁률이 지금 바닥이 나버렸어요? 어떡해? 하는 거예요 지금. 그러니까 얘들아 좀 지금 당장은 해군이 좀 그지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지원해봐. 세월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고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면은 해군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선물 줬을지 또 한번 봐보겠습니다. 일단 이중 포장이 되어 있는 뭔가를 받았는데 이게 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오! 아 이거는 블루투스 키보드. 이건 칭찬해. 여기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로 예산 아낀 다음에 이렇게 또 몇만원 하는 걸 보내줘 버리기. 이게 역시 이게 잔챙이는 버리고 그래도 이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 이거야. 이런 잔챙이는 메이드 인 차이나 좀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야. 아니 씨발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를 주는데 야 이 주문 제작했네. 대한민국 해군을 박아놨어요. 이 제품에 대한민국 해군을 박아놨네. 이거 봐 아주 좋습니다. 아 이거는 정말 좀 쓸만하다.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자 메이드 인 어디인가 한번 봐볼까.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. 우리 또 춘장 형님들이 만든 걸 또 보내주셨습니다. 메이드 인 차이나. 아 그래도 이 정도면 땡큐 아닙니까 여러분들. 아 얼마나 감사해.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대한민국 해군 마스크. 자 일단 이거 마스크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러분. 이 마스크에도 또 마스크는 여기 이렇게 메이드 인 코리아 써있거든. 마스크는 국산 거. 이 정도는 그래도 생명을 지키는 이 선을 지키는 해군. 그래 선물은 중국산 이 좀 춘장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당신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.
그래서 해군이 좋은 거냐 싫은 거냐. 아 모군인 모군이야. 아 어떻게 좋든 싫든 나의 모군이라니까 엄마 군이야. 엄마가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. 엄마가 어떻게 맨날 좋고 맨날 싫어. 그럴 수는 없잖아요. 그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. 안 되는 것보단 잘 됐으면 좋겠지. 자 일단 이것도 뭐 코인 같은 건데 지가 이렇게 뭐 고리를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지? 아이 가방걸이야? 가방걸이. 아 이게 또 아싸 참수리의 어떤 방송의 수준이 퀄리티가 좀 낮아서 지식의 끈이 짧아서 이 가방의 끈을 길게 해주기 위한 해군 본부의 큰 그림인가? 참수리야 여기에서 가방 걸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거라. 그래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거라. 전역한 사람의 전직 지원 교육까지도 책임지려는 그 의지. 우리 해군의 또 엄청난 선물이야. 다른 거? 이거는 좀 커요. 크기가 큰데 존나 불길한 게 이게 존나 가볍습니다 지금. 엄청 가벼워. 이렇게 가볍다는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없다. 허우대는 멀쩡한데 머가리 텅텅 빈수레가 요란요란 일 수도 있다. 아 이거는 운동할 때 옆에 달리기 할 때 스마트폰 팔뚝에다가 차고 하라는 그런 거 같은데요. 역시 전역한 사람의 체력까지도 관리를 해주겠다. 아 왜 그래, 해군 가려고 마음먹었다가 알아보다 이 영상 보고 육군 모병 사이트를 런했다고? 자 봐봐 현실을 말해줄게요. 해군은 행군 없다? 육군 가면은 행군 존나 해야 돼.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뭔지 알아? 밥이 존나 맛없대. 밥 진짜 막 개쥐꼬리만큼 주고 깍두기 몇 개 줘. 해군엔 그런 게 없어. 조리장이랑 다 있거든. 그 다음에 함장부터 밑에 말단 이병까지도 똑같은 밥을 먹습니다. 진짜예요. 이건 레알입니다. 배에서.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베타. 이거는 뭔가 두툼해서 좀 무게도 있어. 일단 빈수레가 요란요란은 아닌 것 같아. 아... 여러분 휴대폰 무선 충전기입니다. 이름은 스모도. 스모도? 아까는 메이드인 차이나로 이 중국몽을 꿈꾸다가 갑자기 스모도? 그럼 이건 좀 약간 재팬 쪽인가? 한중일 삼각동맹을 맺으려는 건가? 뭐 아무튼 모르겠어요. 스모도 충전기? 니혼노 충전기인가? 대한민국 해군이 써있는. 아 이거는 좀 레어틱하다. 아 이건 좀 간지가 나네. 자 이거는 그럼 어디서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? 아 여러분 또 이렇게 또 예림이 급해 봐봐. 나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. 마데인 차이나였습니다 여러분. 뭐 이거 스모도고 나발이고 니온노 뭐 그딴 거 없습니다. 오로지 차이나였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 아 뭐 농담이고 아 전 진짜 감사해요. 우리 해군 본부에서 또 이렇게 이런 선물 보내주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그냥 요즘에 중국 애들이 또 얼마나 이렇게 대량 생산 잘합니까. 이 우리나라의 이 값비싼 노동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춘장 새끼들을. 그래서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마지막 두 개의 선물이 남았는데 일단 요거. 아 이건 선물이 아니잖아 이거. 해군 장병 모집 안내서입니다. 장교 부사관 병사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여기 뭐 대우 및 특전부터 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존나 뭐 주저리주저리 써놨어요. 저한테 다시 재임용을 하라고 또 보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재입대하라고 보내주는 거면은 이게 또 두 개나 보내줬어. 굳이 두 개를 보내주는 이유가 뭘까? 이 말은 즉슨 뭐냐? 이 마스크로 건강을 챙겨서 이걸로 또 존나 이거 차고 운동을 해가지고 체력을 겸비한 후에 이 지덕체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또 이 가방끈을 길게 하는 가방고리로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입대해라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이 스티커도 또 보내줬어요. 제 아들이 4살이거든요 지금. 16년 뒤에 군대를 가야 돼. 이 아들한테도 지금부터 이 스티커로 해군에 대한 이 뽕을 어릴 때부터 채워라. 해군에 입대를 시킬 준비를 해라 너는. 약간 이런 대대자자손손 너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이 새끼야. 무조건 재임용하고 네 아들놈도 빨리 키워서 해군을 머릿속에 집어넣어라. 약간 이런 큰 그림인 것 같아요. 이제부터 국가의 몸 너의 몸이 아님 최후의 통첩 같은 느낌이 납니다. 아 좀 슬프네.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그냥 여기 넣어서 선물들 다 넣어서 잘 버려라. 잘 버릴 수 있게 이렇게 또 쓰레기 봉투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여기에 이제 버릴 거는 넣어야 돼.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다 넣어버려야지. 그래도 우리 해군 본부가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또 좋은 선물들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방송은 방송일 뿐 오해하지 말자. 방방 봐. 방송은 방송으로 봐라.